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아침 방송에 3만 분이 현재 시각 기준으로 유튜브 기준으로 들어와 계시고요. 또 팟캐스트 기준으로 팟캐스트에도 한 1만 분 정도가 현재 듣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 그만큼 지금 현재 시장에 관심들이 많으신 거고 그렇죠. 걱정과 기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3월에 악몽이 다시 되살아나는 밤이었습니다. 어제 네. 저도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장을 봤는데 어이구 이게 그때 그 악몽 같은 추억이 네. 되살아나던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럴 수도 없습니다. 네.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 김일구 상무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아, 한 번 다시 떨어지더라도 첫 번째만큼으로 그 폭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 지난번에 한번 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맞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주가라고 하는 게 계속 올라갈 수는 없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네. 이 때문에 원래 오늘은 저기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주식은 계속 사서 모으는 거다. 바이 앤 홀드다. 근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주식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거다. 네. 근데 이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인사이트를 아주 강한 인사이트를 준 두 석학이 있는데 그 와튼스쿨의 제레미 시겔 교수하고 네. 이분이 2007년에 한번 한국에 한번 왔었어요. 그때 그 양반의 강의를 듣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또 그분은 이제 제레미 시겔 교수는 그래요. 주식은 바이 앤 홀드다. 팔지 마라. 사고 팔고 하지 마라. 그냥 사서 묻어두라. 이런 식이고. 근데 그 예일대학의 로버트 슐러 교수는 다르게 이야기를 하죠. 비쌀 때 파는 거지. 뭘 그걸 주식을 계속 갖고 있냐. 이게 버블도 자주 생기고 주식시장이 비합리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네. 뭐 그런 식의 두 분은 아직 살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들의 지금도 두 사람의 이제 어떤 경쟁을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는데 원래 이야기 하려고 했으면 하려고 했는데 어제 미국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이야기 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네. 네. 그 제가 이번 화요일 날 쓴 리포트인데 그림서 한 번을 한번 보여주시면. 예. 그림이 있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이번 장에서 이제 치고 올라오는 걸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예전에 3월 초에 폭락할 때 한번 제가 방송을 하면서 쌍봉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쌍봉. 그러니까 그때 2월 중순에 네. 미국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치고 그냥 폭락을 했는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봉우리 하나 만들고 폭락해서 그런 적은 없었다고 했죠. 예, 끝나는 경우는 없다. 네. 그러니까 싱글탑이라고 하는 건 없다. 왜냐하면 왜 떨어지겠습니까? 이게 뭔가 앞으로 생길 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미리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경제가 그렇게 나빠지는 데는 3개월, 6개월, 9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게 확 떨어지고 난 다음에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아직까지. 뭐 하겠습니까? 다시 올라가야죠. 네. 이때 올라가는 패턴은 아주 무섭게 올라가거든요. 이번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권에서는 이걸 이제 Raging Bull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Raging Bull. Raging Bull. 예, 성난 황소도 황소가 이제 두두두 달려가는 그런 느낌의 이제 거칠 것 없는 네. 강세장이 나타나는데 2000년에도 그랬고요. 2000년에도 뭐 다크 버블 하면서 한번 폭락을 4월 달에 하고 난 다음에 네. 진짜 하락은 9월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이게 폭락을 나스닥에 폭락을 하고 난 다음에 상당폭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사실 다우존스 지수는 사상 최고치 근처까지 갔다가 네. 9월부터 하락을 합니다. 아이구라. 2008년도 2008년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2007년에 6월 달에 한번 폭락을 했다가 다시 치고 올라가서 네. 쌍봉을 만들어요. 심지어 이때 이제 그 고점을 뚫고 올라갑니다. 약간 뚫고 올라갑니다. 근데 고점을 뚫고 가니 더 이상 사람들이 아 이제 그만 더 이상 못 사겠다라는 네. 거예요. 경제가 나빠질 것 같은데 더 이상 못 사겠다. 그래서 네. 이걸 이제 일종의 쌍봉을 만든 그리고 쌍봉 이후의 하락은 어제도 나타났듯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타나요.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쌍봉 이후의 하락이?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쌍봉이라는 건 그런 거죠. 이게 처음에 떨어질 때는 경제가 앞으로 나빠질 거다라고 해서 떨어졌고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시간은 많이 남았고 경제가 그렇게 뭐 이제 선반영을 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레이징 불 장에서는 심지어 기대까지 막 합니다. 경제가 이렇게 하면 좋아질 수도 있을 거야. V자형 반등을 할 거야.
근데 생각해 보면 그건 아니라는 거 분명하거든요. 지수들이 막 나오니까. 네. 네. 경제는 이거는 바이러스 이전과 이후는 다시 그 상태로 회복하는데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근데 저는 이제 IMF가 지난 4월 8일 날 경제 전망을 하면서 IMF가 상당히 좀 정치적으로 움직였다고 봐요. 어떤 면에서요? 그때 사람들이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 IMF가 4월 8일 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올해 경제 성장률은 세계 성장률이 -3.0인데 네. 내년에는 5.8 간다. 걱정하지 마라. 잠깐 이랬다가 확 올라간다. 올해 저기 떨어졌던 거 내년에 다 회복하고도 간다. 그러니까 내년 말쯤 되면 이 떨어졌던 거 다 회복하고 이제 경제가 정상적인 레벨까지 올라간다. 네. 근데 왜 그랬냐면 그때 사람들이 너무 공포스러워 했거든. 이번 바이러스가 야, 이거 심지어 사람들이 공기 중으로 떠다니는 에이즈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그랬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IMF로서는 그렇게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IMF가 근거로 내세웠던 게 봐라 전 세계가 어마어마하게 정부가 돈을 풀고 있다. 네. 뭐 독일, 이탈리아는 GDP 30%가 넘고 미국도 10%가 넘고 뭐 한국도 뭐 한 7, 8% 되고 뭐 G20 국가들 다 더해보니까 이거는 진짜 역대급이라는 표현도 모자란다.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다 어떻게 보면 거짓이죠. 왜냐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때 GDP 대비 정부가 진짜 정부가 재정 지출한 거는 2%가 안 됐거든 GDP. 네. 이걸 7.몇%라고 잡아놓은 거예요. 나머지는 뭐냐면 1차 추경으로 나온 게 2%가 채 안 됐고 나머지는 대출을 잘 안 해주려고 해서 정부가 나서서 대출을 해주게 했다. 원래 이게 도는 돈인데 안 도니 정부가 돌게 해줄게. 독일,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재정을 쓴 건 얼마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정부가 보증을 쓰든 뭘 하든 원래 돌아가고 있는 돈을 원래 돌게 해줄게라고 하는 거를 IMF는 이걸 fiscal support라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역대급이니 뭐 이렇게 표현해가면서 걱정하지 마라. 올해 네. 이렇고 내년은 확 좋아진다. 그 지금도 이제 블룸버그 제가 어제도 한번 찾아봤는데 블룸버그에서 이제 이코노미스트들이 경제 전망한 거 보면 이 IMF 전망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올해 -3.1 세경 이제 내년에 5.몇%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V자형으로 올라가라. 근데 이번 주에 그 수요일인가? OECD? 예, OECD가 여기에 찬물을 끼얹은 조금 그전에, 다르게 나왔죠. 예, 그 전에 파월이 일단 네. 이제 찬물을 끼얹어서 이게 주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예. 야, 이러다가 다시 2차 유행이 오면 사람들이 극도의 혼란에 빠지고 다시 예. 세상이 혼란스러워지겠다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IMF는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게 이 사람들이 나쁘다가 아니고 당시로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겠다. 우리가 진실이 뭔지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그때 이야기해야 되겠느냐. IMF처럼 하는 게 맞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파월 입장에서는 5월 중순 넘기고 5월 말쯤 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는 장기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OECD가 그저께인가 내놓은 걸 보면 좀 지난번에 IMF 전망하고는 너무너무 달라요. 반등은 하는데 가반등이 딱 폭이 한 반 정도 그 정도인 네. 것 같아요. 제 네. 기억에. 올해 성장률이 -5% 이하다. 네. 그보다 더 나쁘고 네. 내년에 성장률은 3% 그러니까. 정도. 그러니까 이게 그 JP모건이나 이런 큰 증권사들은 애초에 우리가 경제가 이렇게 나빠지고 난 다음에 회복은 하겠지만 내년 네. 말 가도 우리가 네. 바이러스 이전 수준을 회복 못한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OECD가 이제 그저께 내놓은 전망이 딱 이거예요. 이러다가 올해 굉장히 나쁠 건데 내년에 좀 회복을 하겠지만 네. 근데 이거는 회복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꺼낸 것이죠.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네. 아하 이게 우리가 너무 일방적으로 달려왔나?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들어왔어요. 네. 들어왔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그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이게 그 이번에 상승장은 레이징 불이라고 보는 게 맞고 유튜브에 스페인의 페스티벌 이렇게 해서 검색해 보시면 스페인 레이징, 페스티벌? 예, 레이징 불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그 투 하잖아요. 네. 그 소들이 투장에
먼저 갇혀 있는 상태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저쪽에서 저기서부터 해서 거기서 소를 풉니다. 그러면 소들이 두두두두두 달려가지고 이 경기장으로 들어가는 네네. 그거를 찍어놓은 게 있는데 아 레이징 불이라고 하는 저런 거 그냥 직진입니다. 그냥 직진. 그 사모님 저 외람됩니다만 저희가 지금 유튜브 그런 걸 볼 시간이 없고요. 상황이 좀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 요것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이 엄청 하락했잖아요. 하루 만에. 요게 이제 요 추세로, 그러니까 완전히 꺾이고 쭉 일로 가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요것도 다시 이제 내려갔다 다시 이제 반등해서 또 위로 갈 건지 하나랑 지금 이렇게 쭉 떨어진 게 우리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는 예를 들면 논리인지 미국은 뭐 저 재확산 우려 뭐 이런 거 등등으로 해서 지금 떨어졌다면서요. 우리는 뭐 그런 상황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미국은 떨어졌지만 우리는 미국과 달리 갈 건지 요게 좀 저는 지금 매우 궁금합니다. 근데 바이러스가 그 확산되고 있고 이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건 다 알아요. 네. 다 아는데 기본적으로 재유행에 대한 우려 때문에 뭐 주가가 어제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경제에 네. 대한 생각이 이제 좀 바뀌고 있는 것이죠. OECD의 전망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근데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그렇게 떨어뜨리고 놓고 나면 주가가 이제 비싼 거죠. 근데 아니, 일반적으로 뭐 김상훈님 말씀이 맞는 거 아니에요? 4월 달에는 그럼 주가가 왜 올랐겠어? 그때는 진짜 심각했는데 바이러스 네. 미국도 그렇고 바이러스 때문일까? 네.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들이 보고 있는 지표는 이제 지금 바이러스를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럼 우리가 경제가 어떻게 될 거냐를 보는데 네. 트럼프가 이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나 뭐 문희신 재무장관이 우리 4분기에도 좋아질 거야라는 이야기를 어제 하긴 했는데 네. 그전까지는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이제 4분기에 대해서는 사실 본인들도 자신이 없다라는 식이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어제는 이게 사람들이 굉장히 비관적으로 생각을 바꾼 것 같다라고 하면서 4분기에도 좋아질 거다라고 했는데 기본은 경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그리고 또 핵심은 실업률이에요. 네. 파월이 이번 목요일 날도 실업률 이야기를 했죠. 네. 네. 그래서 지난 아까 보셨던 그림 3번을 제가 보여달라고 하고 나서 한 말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그림 3번 보시면 네. 이게 2001년에 9.11 테러 때도 저는 테러랑 바이러스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네. 9.11 테러 때도 테러가 발생하면서 주가가 확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충격을 심하게 받은 네, 거죠. 네, 네. 그리고 이게 사람들의 상처가 경제에도 아주 심각한 악영향을 좀 길게 주지 않겠는가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네. 지금처럼 중앙은행하고 미국 정부가 어마어마한 돈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준비하고 하면서 이게 정부 지출이 대폭 증가하고 그러면서 주가가 쫙 치고 올라가는 거죠. 근데 어디까지 가느냐면 떨어진 그 레벨 다우존 지수는 이거보다 좀 더 올라가고 나스닥은 좀 덜 올라가고 왜냐하면 당신은 군비 지출이기 때문에 나스닥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네. 언택트 하면서 나스닥이 더 올라갔는데 그렇죠. 그때는 뭐 보잉 같은 이런 애들이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나스닥은 고점을 조금 뚫고 올라갔고 지금 네. 나스닥 했던 것처럼 나스닥은 지금 다우존스처럼 그때 직전에 고점을 뚫지 못했고 이 상황에서 한동안 오르락 내리락을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다른 경제 지표 여기서 그 제가 그림 3번에서 동그라미로 쳐놓고 V자형 반등으로 해놓은 게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거거든요. 네. 경제 지표는 진짜로 V자형으로 확 올라가죠. 확 올라가는데 이걸 따라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주가는 지난번 고점까지 올라가더니 거기서 스톱. 거기서 횡보해버립니다. 횡보해버리고 결국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주가는 다시 하락을 합니다. 왜 내리고? 왜 떨어지느냐? 네. 경기 지표가 V자 반등을 했는데 네. 그림 4번을 보실까요? 그림 4번을 보시면 이게 네. 실업률이거든요. 예. 그 빨간색으로 선 그래프 그려놓은 게 실업률인데 네. 실업률은 2001년에 그때 올라가고 난 이후로 경기 지표는 딴 건 좋아지는데 실업률은 안 내려와요. 경제 구조가 바뀌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아. 사람들이 9.11 테러 이후에 나타났던 현상이 그 원래 WTC라고 불렀나요?
월드트레이드 센터. 네네네. 그 건물은 뭐 미국 전역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와서 줄을 길게 서가지고 입장하고. 아, 그렇죠. 가지고. 전망대 가서 구경하고 뭐 그런 거. 네. 이게 이제 관광의 핵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테러의 타겟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전역을 쳐가지고 이제 관광산업이라는 게 훅 죽어버리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이게 고용을 상당히 많이 찾을래요. 사람들이 이동을 잘 안 하는 겁니다. 지금과 비슷한 식으로 사람들이 이동을 안 하면서 뭐 이 자영업 쪽에서 아. 활동이 둔화가 되면서 실업률이 올라간 실업률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미국 경제라고 하는 거는 소비가 좌우를 하는데 이게 실업률이 올라간 게 안 내려오면서 다른 지표는 뭐 아프가니스탄 전쟁한다 그러면서 막 지출이 증가하고 지표는 올라갔는데 네. 결국은 고용이 안 증가하니까 한 6개월쯤 지나고 나니까 이게 미국 경제가 지탱이 안 되는 상황이 오면서 네. 성장률이 다시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실업률? 실업률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랑은 좀 다른 게 그래서 네. 이걸 보면서 이게 아 그때랑 조금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거의 비슷하게 다 왔다 생각을 하고 제가 이 화요일 날 리포트를 쓴 건데 네. 그래서 관건은 실업률이다. 근데 그때랑은 조금 다른 게 그때는 실업수당을 지금처럼 주지는 않았어요.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실업자가 양산이 되는데 그때는 가계소득이 확 줄어드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미국 정부가 이걸 다 메꿔주고 있거든요. 메꿔주면서 그리고 기업들한테도 정부 자금 지원을 받으면 고용을 다시 옛날 상태로 돌려라. 뭐 각서도 쓰게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네네네. 이 때문에 옛날처럼 실업률은 아주 높지만 이게 가계 소득이 그렇게 감소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옛날처럼 이게 여기서 이제 뭐 6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경기가 아주 심각하게 나빠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번 OECD 경제지표 발표 이후로 전망 네. 발표 이후로 사람들이 생각을 좀 바꾸는 것이죠. 아, 이게 일방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건 아니구나. 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OECD가 좀 무서운, 보면 조금 무서워요.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그냥 세컨 웨이브라고 하는 2차 유행이라고 하는 걸 공식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2차 유행이 없으면 얼마? 성장률은 얼마? 2차 유행이 있으면 얼마인데 네. 이거랑 이거랑 성장률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어차피 2차 유행이 없어도 성장률은 낮아진다. 네. 이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인데 내년에 2차 유행이 없어도 성장률이 그렇게 훅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아니더라고요. 성장 내년에 2차 유행이 없으면 내년에 3점 몇 프로인가 그렇고 2차 유행이 있으면 내년에 2점 몇 프로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올해 떨어진 걸 만회를 못하는 거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그 OECD나 이런 데서 2차 유행을 굉장히 강한 확률로 높은 네. 확률로 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시나리오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한테 아 다시 잠깐만 이거 경제 지표가 V자형으로 지금 V자형 반등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몇 달 더 반등할 거예요. V자형으로 제가 볼 때는 3분기에는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몇 달 동안에 뭐 그 제조업 지수나 모든 지표들이 대부분의 지표들이 V자형 반등을 하겠지만 네. 그거는 그냥 잠깐 그러는 것일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바꾸고 네. 결국은 실업 지표가 좋아야 되는데 이거는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죠. 지금 뭐 여행이나 뭐 맛집 다니고 이러는 게 활동이 많이 위축돼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또 가을 겨울에 뭐 독감 시즌이 되면 또 지금이야 여름철에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도 잘 배양이 안 되는가 봐요. 예, 그래서 이게 뭐 걸려도 이렇게 심각한 상태로는 잘 안 가는 것 같은데. 아, 우리 몸이? 네. 그래서 어떤 제가 뭐 어떤 기사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떤 이탈리아 의사가 봄철에는 확진 자기가 검사를 해보면 면봉을 찔러보면 바이러스가 어마어마하게 나왔대요. 근데 여름이 되면서부터는 면봉을 찔러도 확진 환자인데 바이러스가 얼마 안 나오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덥다고 해서 확산이 안 되는 건 아닌데 더우면 확실히 바이러스가 배양이 잘 안 되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러고 보면 우리가 2차 유행이라고 하는 게 그런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확산은 되고 있습니다만 가을 겨울에 이게 우리가 또다시 락다운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OECD가 이번에 그걸 아주 공식화 시켜버렸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 그러면 이렇게 좋아지는 경제 지표가 다시 4분기에 악화될 수 있겠구나. 그것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나 문희신 재무장관이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어쨌든 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선거를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도 있고 민주당은 반대로 이야기를 하죠. 전에 3조 달러의 경기 부양책을 하원이 그냥 통과시켜버렸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네. 이 3조 달러는 뭐냐면 우리 내년 1월까지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든 아니면 뭐 어쨌든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 계속하든 의회는 또 새로 구성해야 되죠. 그러니까 새로운 행정부 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그냥 락다운하고 갑시다. 그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네. 민주당의 생각입니다. 근데 민주당이 그 사람들이 뭘 몰라서 그러는 건 알겠죠. 근데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대처 방식이 다르긴 하지만 네. 서로 간에 당파적일 거예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괜찮다 괜찮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우리가 100%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이 반대쪽에 있는 쪽에서는 아예 선거운동도 하지 말고 락다운은 그냥 내년 1월까지 끌고 가자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반반 절반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네. 받아들인다고 보면 경제지표는 결국은 실업률이 개선될 때까지 그때도 그랬습니다. 2001년에 훅 떨어졌다 9.1 테러에 훅 떨어졌다가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올 때는 실업률이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돼요. 근데 아까 뭐 저기 정프로님이 질문하신 걸로 보면은 거기에 뭐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을 이야기해 보면 이 쌍봉이라는 거는 한번 떨어졌다가 훅 다시 올라왔다가 거기 다시 훅 다시 떨어지는 것보다는 툭 떨어졌다가 여기서 다시 이렇게 상당한 진폭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심지어는 치고 올라가기도 해요. 왜냐하면 네. 우리는 그리고 옛날보다도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게 네. 미국의 경우에는 뭐 실업자가 발생해도 소득은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거는 올해 가을 겨울에 2차 유행이 오면 미국은 그렇다 치고 신흥국들이 버텨낼 수 있을까? 요게 좀 걱정스럽습니다. 신흥국들이요? 아, 네. 팬데믹에 아니면 경제적으로? 경제적으로. 경제적으로. 네. 이미 네. 뭐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여러 나라에 대해서 신용등급을 전망을 낮추기도 하고 신용등급 자체를 낮추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자, 이제 재정 쓴다고 그러는 거예요. 인도가 공격적으로 재정을 썼더니 GDP 한 10% 진짜 썼습니다. 쓴다고 했더니 곧바로 이제 피치가 신용등급을 강등시켜버리고 네. 피치가 신용등급을 강등 인도 강등시키고 난 바로 그 다음날 지난주 목요일인가 금요일날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재정지출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런 피치가 이야기를 경고를 했죠. 네. 우리나라한테요? 네. 네. 우리한테도. 근데 그나마 우리는 신흥국 중에서는 재정을 그렇게 이제 뭐 아주 공격적으로 쓴다고 보기는 어려운 나라예요. 네. 최근에 조금 속도가 나긴 합니다만 아주 공격적이라 보기는 어려운데 우리나라한테도 그런 경고를 하는 거 보면 올해 가을 겨울에 신흥국의 신용등급 하락이 상당히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국내에서 돈을 더 많이 써서 고용을 증가시킬 수는 있는데요. 이게 플러스 되는 효과도 있고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마이너스 되는 효과도 있는데 사실 이게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질 정도로 돈을 써서 고용을 늘려놓으면 저는 네트로는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해요. 고용 증가가 있어도.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우리가 좀 복잡한 문제에 걸렸습니다. 이게 단기간에 경제가 좋아지면 이렇게까지는 안 가는데 국가 신용등급 이런 문제까지는 안 가고 끝나면 되는데 이게 2차 유행이 오면 이걸 넘어서는 이까지를 넘어서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때문에 2차 유행은 사실 미국 경제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신흥국 경제에 대한 걱정 이렇게 봐야 될 거고 그리고 우리 경제 우리도 마찬가지로 국제 결제 통화를 갖고 있지 못한 나라이기 때문에 네네네. 재정을 쓰게 되면 그만큼 외국 사람들은 돈 빌려주거나 투자하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 저 돈을 저렇게 써서 갚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그런 네네. 게 올해 2차 유행으로 들어온 2차 유행과 같이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네, 신흥국들이 만약에 이렇게 다 어렵잖아요. 네. 한 20개가 막 어려워요. 막 신용등급도 떨어지고 그럼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신흥국 중에는 그래도 상황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글로벌 투자자들이 볼 때 야, 그 다른 신흥국들은 안 되겠다. 그거 빼갖고 빨리 한국으로 가자. 이런 움직임 나올 수는 없나요? 지금까지 그래왔죠. 그리고 한국이 금리가 높았고 네.
그리고 재정을 안 쓰고 있었고, 그래서 환율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그래 왔는데, 얼마 전에 우리도 금리를 또 낮췄습니다. 네. 금리를 낮췄고, 그리고 재정을 그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재정을 쓰기 시작했고, 네. 다시. 네. 뭐, 이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는 눈은 또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한국은 진짜 다른 신흥국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독보적이었죠. 넘사벽이었는데. 네. 뭐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아주 그 부분에서는 넘사벽이었는데 지금은 넘사벽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아, 그래요? 사벽 보기는 어려워요. 예. 왜냐하면 이게 우리도 버틸 수 있는 한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번 네. 바이러스는 그 버틸 수 있는 한계를 아마 테스트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모든 신흥 국가들은 다 이미 테스트에 들어갔고 올해 가을 겨울에 이 테스트 범위를 아마 넘어서지 않겠는가 만약에 2차 유행이 온다면 네. 근데 한국도 이 테스트 범위를 넘어설까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로서도 다른 신흥국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되는 것만은 분명해요. 그 연준의 스탠스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김상훈님 어제 그제도 제가 기사를 보니까 연준에서 회사채도 매입을 한다 막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보니까 이 신용도가 안 좋은 회사채를 산 거는 없고 ETF만 샀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연준이 그냥 ETF 산 것도 보니까 그 금액이 크질 않더라고. 그러니까 대충 말로 대부분 하고 있다 이런 그 분석 기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얘기는 어찌 보면은 뭐 연준이 말만 하나 이런 생각도 있지만 아직 총알 많아. 할 수 있는 일 많아. 그래서 어제 그 제롬 파월 의장의 얘기도 글로벌 경제나 미국 경제가 안 좋은 거에 대해서 뭐 얘기했으나 그 이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카드도 있고 뭐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올라온 게 사실 뭐 연준을 의지해서 올라온다고 봤을 때 연준이 당장 오늘 내일이라도 이 금융시장이 이렇게 아사리판이 되면은 뭔가 말도 말 이외에 다른 것도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지금까지는 좀 어떻게 보면 말보다는 행동은 좀 소극적이었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세요? 그 연준은 일반 투자자들보다 굉장히 경험이 많고요. 네. 그리고 거기는 이코노미스트가 1,000명이 넘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세봤거든요. 네. 그 FRB하고 이제 지역 연준 은행들이 있는데 이코노미스트들을 다 세보니까 물론 뭐 다 직원인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코노미스트로 쭉 올라와 있는 사람들 숫자를 대세 보니까 진짜 1,000명이 넘더라고요. 네. 고려대학교 김재률 교수가 그렇죠. 거기 계시다 오셨죠. 그분이 네. 그때 옛날에 한번 1,0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 제가 다 세보니 진짜 1,000명이 넘어요. 네. 이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번 일은 네. 이게 갑작스럽게 뭘 하게 되면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들면서 주가도 올라갈 수 있고 이 신용등급 낮은 채권을 사면서 가격이 막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에 이번에 연준이 동참을 안 했어요. 네. 2008년에는 여기 네. 연준이 동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안 따라오니까 자기가 마구 사서 끌어올렸거든요. 네. 사람들이 뒤따라왔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발표해놓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미 다 사가서 다 끌어올렸어요. 옛날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연준은 제 계산으로는 최대 5조 달러까지 쓸 수 있다라고 계산을 하는데 지금까지 연준이 내놓은 프로그램은 2조 5천억 달러까지 쓰도록 돼 있어요. 네. 근데 실제로 쓴 돈은 2천억 달러가 안 됩니다. 10분의 1도 안 됐어요. 네. 뭐하냐? 우리는 절대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 했었죠, 저번에도. 네. 떨어지면 여기서 받쳐준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선이 어딘지는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네. 제가 예전에 이제 뭐 얼라이언스 번스틴 이번 같은 경우는 블랙락이라는 자산 용사가 그러니까 연준이 직접 사는 게 아니고 블랙락이나 뭐 얼라이언스 번스틴 이런 회사들한테 그러니까 얘들이 보통 하일드 펀드 이런 걸 갖고 있어요. 네. 이미 갖고 있는 하일드도 많고 채권도 많고 얘들한테 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가이드라인을 줘요. 국민연금이 마치 운용사들한테 자금 집행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네. 이러이런 조건으로 채권을 사라. ETF만 사라. 개별 네. 채권 사지 말고 ETF만 네. 사라. 근데 조건은 뭐냐면 어제 가격에서 얼마 이하로 내려오는 것만 사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투매가 발생하고 패닉이 발생해서 투매가 일어나는 거는 사라. 어허. 그런 게 보이거든. 보이거든 우리한테 전화하면 우리가 곧바로 돈을 돈 줄게. 네. 예, 그때 이게
2005년에 미국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준비를 하면서 네. 금리 인상이 이제 2008년 우리 처음이니까 시장이 패닉에 빠질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제일 걱정했던 게 하이힐드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당시 하이힐드 최고 강자는 얼란스 번스틴 AB 자산운용이었고 이 AB한테 그런 협약을 맺은 거죠. 걔들 다 공개하니까. 그래서 AB에서 그때 AB의 그 채권하신 채권의 헤드가 해준 이야기인데 예. 자기들이 트레이더를 엄청 뽑았대요. 예. 한층에 전부 다 트레이더를 쫙 깔았답니다. 네. 왜 그러셨어요? 라고 하니까 어디서든 그 채권을 팔고 하이힐드 채권을 팔고 싶은데 시장에 수요가 없다. 지금 패닉이라서 그럼 우리한테 전화하시라. 우리 지금 전화 받을 수 있는 사람 엄청 많다. 당신 전화했을 때 우리는 꼭 받아줄 테니. 아니, 그때 다 전화로 하는 거니까. 네. 그죠. OTC니까. 그렇죠. 그래서 트레이더들을 그렇게 많이 뽑아놨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블랙락이 이번에는 그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블랙락한테 사라. 네가 이런 조건이 발생하면 사라. 돈 줄게 라고 해놨는데 블랙락이 하이힐드 채권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데요. 사면 안 네. 될까요? 괜찮아, 사지 마.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 아무도 지금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게 증시 안전기금이 있습니다. 증시 안전기금이 그때 1조 원인가에서 만들어 놓은 게 있죠. 네. 그 위원장도 이미 선임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예. 근데 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여기서 한 푼도 안 샀습니다. 아니, 안정이라는 게 원래 안정을 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부양을 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그 원칙에 따라서 주가가 네. 계속 올라가니까 여기서 그때 처음 만들어졌을 때가 1500, 1600 먹고 맞아요. 정도였는데. 맞아요. 그 무렵이에요. 네. 거기서부터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한 푼도 안 쓴 것이죠. 지금 연준도 우리나라 증시 안전기금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 그러니까 시장에 패닉이 발생했을 때도 시장이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이지. 예전에 2008년처럼 억지로 채권을 사가면서 채권 가격을 끌어올려서 자산 가격 전반을 높이겠다라는 생각은 네. 이제는 연준은 대상하지 않는다. 그런데 뭐 연준도 그렇고 우리 증시안정기금도 그렇고 사실 립서비스만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큰 액션을 안 취해도 될 만큼 우리는 이른바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불리는 개인의 매수세가 크게 들어왔고 미국도 사실 많이 들어왔대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사실 저점에서도 들어왔고 뭐 올라가면서 들어왔지만은 이 개인 투자자들의 장의 지지력 네. 과연 저는 그건 굉장히 궁금해요. 오늘 개인이 매도를 할 거냐 아니면 뭘 장이 안 좋을 테니까 이런 날 매수를 할 거냐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김상무님은 이 개인 투자자들의 새로운 유동성과 지지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어렵다 이거. 근데 이것도 패턴이 아주 확실합니다. 역사적으로. 네. 그냥 시청자들한테 물어보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아니 김상훈이한테 여쭤보면 이제 쭉 우리가 안 물어봐도 다 쓰지. 네. 패턴이 아주 확실한 게 네. 그동안 조정이 오면 사겠다고 준비하고 있는 자금들이 계속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매일 이렇게 시장을 쳐다보면 0.5% 이상의 하락을 개인 투자자들이 용납을 안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렇죠. 지금까지. 네. 네. 대기 자금 워낙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보통 올라갈 때 5% 정도까지 올라가다가 갑자기 한 5% 떨어진 조정까지는 개인들이 매수하고 들어옵니다. 근데 그 이상 떨어지면 두 번까지도 한 번 그러고 이게 혹 10% 20% 막 한 네. 번에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5% 7% 뭐 이상에서 한 번은 저점을 잡고 또 다시 반등을 해요. 네. 그러면 이때도 안 샀던 분들이 아, 나 그때 살 건데. 이 때문에 그 다음번에 조정이 오면 또 5%, 7%, 10% 조정까지 또 한 번 들어옵니다. 두 번. 예. 세 번째는 행동이 바뀌어요. 안 사. 세 번째는 바로. 안 사는 게 아니고 투매가 들어옵니다. 아, 그래요? 우리가 세 번째는 투매예요? 똑같은 일이 세 번이 생기면 행동이 바뀝니다. 아. 늑대와 양치기 소년도 그렇죠? 마을 사람들이 갑자기 세 번째 행동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한테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제가 예전에 폭락할 때도 그랬으면 손발을 묶으라, 물타기 하지 마시라. 처음 사신 후 아직까지 못 사신 분들은 뭐 조금만 사보세요. 조금 사보시고. 근데 이제 지금 이미 많이 갖고 계시는데 이번 하락이 아프다. 나 더 사야 되겠다. 지금 물타기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실 건데 그 하락도 좀 경험해보는 게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번 하락이 그냥 한 방에 끝나고
다시 반등하고 다시 고점 치고 올라가고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렇다고 여기서 곧바로 훅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위협은 우리한테 그렇게 현재적이진 않아요. 현재적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전히 기대에 따라서 이렇게 기대할 수도 있고 저렇게 기대할 수도 있는데 저쪽 기대가 그러니까 아 이제 V자형 반등이고 계속 다 좋아질 거야라는 기대가 너무 좀 과했고 그러니까 네. 4월 8일 IMF 전망의 기대가 너무 강했고 예. 시장은 여전히 그쪽으로 컨센서스가 만들어져 있고 근데 IMF보다 OECD가 더 잘하지 않나? OECD 애들이 이제 턱 하고 텅 던졌는데 파월도 이쪽 편이에요. 파월도 이쪽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눈치를 보겠죠. 야 내가 여기 있는 거 아닌가? 절로 가야 되나? 이러면서 이제 변화가 있을 건데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또 파월이 나와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지난번에 그저께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월은 실업률 좋아질 때까지 우리는 모든 수단을 다 쓰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모든 수단을 아까도 제가 그런 의미에서 여쭤본 거거든요. 수단을 많이 비축해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맞습니다. 소극적이었다라는 게 반대로 생각해보면 만약에 지난 3월 달부터 5월 달에 다 썼다고 합시다. 뭐 다 쓴 수는 없지만 그러면 진짜 패닉인데. 맞습니다. 뭐 안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네? 연준도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100이라고 생각은 안 했겠습니다만 네. 높은 확률로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시장을 따라가면서 시장 가격을 만들지 않은 거는 그겁니다. 버냉키는 네. 따라가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한번 떨어질 때마다 또 이게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네. 연준은 파월의 연준은 준비가 많이 돼 있고 거의 안 썼죠. 거의 안 썼고 뭐 지금 쓸 수 있는 돈이 지금 한 2천억 썼는데 앞으로도 쓸 수 있는 돈이 4조 8천억 거의 5조 가까운 돈이 있어요. 이거는 개인들이 지금까지 사모았던 거 다 틈에 던지고 기업 활동이 현저하게 악화될 때도 쓸 수 있는 그만큼 충분한 그렇죠. 이게 5조 달러면 네. 미국 GDP 미국 GDP가 20조 달러거든요. 예. 20조 달러. 네, 4분의 1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그걸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하일드가 1조 달러예요. 총규모가. 예. 1조 달러. 회사채 시장의 총규모가 10조 달러입니다. 예. 네, 근데 5조 달러를 그러니까 그 회사채 시장에는 뭐 아주 신용도가 높은 뭐 더블 A, 트리플 A 이런 애들 있는데 그들 빼고 예. 하일드만 보면 1조 달러인데 연준이 예. 5조 달러까지 쓸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은 예. 처음부터 이거 IMF가 전망하는 거는처럼 세상 안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의회가 그런 돈을 왜 줬겠습니까? 의회가 의회가 준 돈이거든요. 의회가 승인해 준 거죠. 예, 그 10% 5천억 달러는 손실을 봐도 좋다고 국민들 돈을 5천억 달러를 다 잃어도 좋다고 주면서 연준이 5조 달러까지 대출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니까 10배 레버리를 쓰게 해준 거죠. 10배. 그렇죠. 이 의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행동을 했겠습니까? 이번에 이 문제가 굉장히 굉장히 심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애초에 저 밑에다가 어마어마한 망을 깔아놓은 거예요. 세이프티넷을 깔아놓고 저까지는 안 간다. 근데 이번 봄에 너무 좋아졌는데 그러면 야 이번 기회에 확 따라가서 자산 가격 올려가지고 다 정상화시킬까? 아니야.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실업률은 개선될 것 같지 않다.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을 거잖아. 그러면 이 문제는 오래 간다. 네. 그러면 연준은 뭘 보느냐 하면 고용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느냐만 보는 거예요. 그렇지. 다른 경제 지표를 보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파월이 어제 이야기한 것도 나는 고용을 볼게. 다른 거 안 보고 고용을 볼게. 시장은 다른 걸 보고 막 움직이는데 우리는 고용만 보고 갈게. 뭐 14점 몇 퍼센트에서 실업률이 13점 몇 퍼센트까지 뭐 1% 포인트도 안 떨어졌는데 시장이 환호성을 지르는데 연준은 그러는지 않는 것이죠. 이게 5% 6% 밑으로 떨어질 때까지는 우리가 계속 망을 깔고 있을 건데 그게 저 위에 망을 깔고 있는 게 아니고 요 밑에 깔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제 주식시장이 좀 크게 반응한 것이고 이게 그러다가 또 다시 반등하고 좀 떨어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권하고 싶은 거는 떨어지는 패턴을 한번 보세요. 보시고 좀 아프더라도 견뎌내시고 그러면서 다시 좀 사볼까? 내가 물타기 하는 걸까? 아니야 이거 물타기 아닌데 진짜 올라갈 것 같아 라고 하는 걸 좀 해보셔야 되는데 제가 다음번에는 그 훈련 그러니까 물타기가 아닌데 더 사는 거 무엇을 물타기라고 하고 무엇은 내가 더 사는 것인가 그거를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내 말이 동물이 있거든요. 머릿속에요? 네, 우리 머릿속에 네 마리 동물이 있는데 그 비유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릴까 그러시죠. 다음 주 금요일 날 네. 기대해 주십시오. 자, 오늘 이제 함께해 주신 김일성 상무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